도로 한복판에 서 있는 흰색 BMW 보닛 부분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잠실 뒤 불은 바퀴 부분까지 번집니다. 차에 타고 있던 40살 강모 씨 부부는 곧바로 차에서 뛰쳐나와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는데 살짝 밀리는 느낌 들었는데 그게 이제 비가 와서 밀리나 하고 생각을 하는 중에 이제 연기가 나기 시작을 해서 바로 내렸죠. 연기가 갑자기 많이 나서. 그래서 바로 119에 신고를 하고 전화를 끊자마자 불이 났어요. 불은 1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엔진을 포함한 차량 보닛 내부가 모두 탔습니다. 엔진 룸 내부가 탄 거예요. 현기 배선, 뭐 냉각 장치, 엔진 오일, 엔진, 뭐 배터리 전선 다 있는 거죠. 엔진 쪽 부분에 이제 뭐 화재가 있었던 건 있는 것 같은데요. 수리 가능성도 저희가 조금 조사를 한 다음에 화재가 어느 정도까지 번졌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불이 난 BMW는 525i 모델로 지난 2002년 구매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3주 전에 점화 플러그를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제 오전에는 경기 의왕시 외곽 순환고속도로에서 BMW 7 시리즈 차량에 불이 났습니다. 앞서 지난 3일부터 사흘 연속 자유로와 상암동 그리고 광주에서 리콜을 받거나 리콜을 받으러 가던 BMW 차량에 불이 났습니다. 채널A 뉴스 배준우입니다. 2012년 프로포폴을 투약하다 구속된 방송인 에이미.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에 또 수면제 졸피뎀을 투약했고 벌금형과 함께 강제 출국 명령까지 받았습니다. 최근 출국 명령 처분 항소심에서 에이미는 사람을 해친 것도 아닌데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한다는 것이 고통스럽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아, 너무 머리가 복잡해서 희망이라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 좀 죄송해요. 너무 머리가 아파서. 그런데 에이미가 출국 명령을 받은 이후인 지난 9월, 향정신성 의약품인 수면 유도제 졸피뎀을 또 구입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심부름 대행업체 직원들이 본인이나 지인 명의로 구매한 졸피뎀을 불법 판매한 사실을 경찰이 적발했는데 그 고객 중한 명이 에이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화도 하고 카톡도 할 때는 아니라 오래죠. 하루는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태예요. 에이미는 처방받은 약을 심부름센터를 통해 건네받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지난 6일 기소 의견으로 에이미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리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별관 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한 민사집행관실. 책상이 일부 그을렸고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사무실을 오가고 있습니다. 82살 김모 씨가 신호로 추정되는 인화물질을 바닥에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은 어제 오후 3시 반쯤. 불은 김 씨의 다리와 사무실 바닥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다행히 10여 분 만에 불은 꺼졌지만 사무실과 복도에 연기가 가득 차 장시간 업무가 중단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김 씨의 가방에서 부탄가스통이 발견돼 하마터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두 다리와 손목 등에 2도 화상을 입은 김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소송에서 건물 소유권을 잃은 김 씨가 집을 비운 사이 법원 집행과 직원들이 명도 집행을 한 점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같은 경우라고 하면서 뭐 그분들이 이제 강제 집행 당했다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경찰은 김 씨를 방화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지난달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 황병서 총정치국장은 김정은 바로 옆에 섰고 최룡해 당 비서는 김정은의 연설을 소개했습니다.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이신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연설을 하시겠습니다. 하지만 한 달도 안 돼 두 사람의 운명은 엇갈렸습니다. 김정은을 비롯한 171명의 당정군 핵심 인사가 포함된 2일선의 장위위원 명단에서 북한 권력 2인자로 평가받던 최룡해가 빠진 겁니다. 반면 황병서는 지난해 7월 공개된 전병호 노동당 비서의 장위위원 명단에 서열 때보다 한 단계 높은 3위로 올라섰습니다.
박봉주 내각 총리보다 서열이 높습니다. 남북 고위급 접촉 당시 대북 확성기를 끄면서 김정은의 신임이 두터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 25일 12시부터 중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김기남 노동당 선전담당 비서는 지난해 7위에서 5위로, 김양건 당 비서도 14위로 각각 올라섰지만 박영식 인민무력부장은 7위로, 이영길 총참모장은 8위로 낮아졌습니다. 대남 라인은 약진, 군부 라인은 하락세를 보인 겁니다. 최룡해와 함께 항일 빨치산 2세대로 분류되는 오일정 당 중앙위원회 군사부장의 이름은 빠졌습니다. 출신 성분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만큼 개인의 무한 충성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채널A 뉴스 임수정입니다. 코미디 프로그램 속에서 대통령 역할을 맡은 도널드 트럼프. 그가 대통령이 된 뒤 할 일이 별로 없어졌다는 참모들의 말에 강연하다며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They're just sick of winning. They're winning so much. It's just too great, sir. Look, I know how they feel. It's exhausting. 자신의 이민자 비하 발언을 꼬집은 민주당 버니 샌더스 대역의 발언에도 등수능란하게 맞받아칩니다. Trump's a racist. I heard if I yelled that they'd give me $5,000. As a businessman, I can fully respect that. 힐러리 클린턴 등 다른 후보들이 출연자로 잠깐 등장한 것과 달리 트럼프는 직접 진행자로 나서 90분 동안 춤과 연기까지 뽐냈습니다. 트럼프의 출연에 시청률은 7%에 육박하며 이 프로그램의 최근 4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독화장 밖에서는 히스패닉계 시위대가 몰려들었고 90분간이나 얼굴을 비춘 데 대해 과대선전이라는 언론의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그의 방송 출연을 놓고 과거 진행자로 나선 이들이 모두 백악관 입성에 실패한 이른바 진행자의 저주도 다시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존 맥케인 상원의원과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등 6명의 대선주자가 이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나선 뒤 모두 대권 도전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흥행몰이에 성공한 트럼프가 과연 진행자의 저주를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채널A 뉴스 정동인입니다. 네, 아침 경제 골든타임 시작합니다. 박현진입니다. 네, 강수진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백화점식 대형 면세점 들어선 지 35년이 지났습니다.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이제 꼭 나흘 앞두고 황금알을 낳는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 면세점 사업의 역사를 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최영수 전 한국면세협회장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도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정철진 평론가, 네. 지금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권을 위해서 지금 4개사가 네. 맞붙었습니다. 롯데, 신세계, SK네트워크스, 두산 막판 혈투에 들어갔는데 면세점 혈투 지금 진행이 어떻게 좀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올해를 끝으로요. 서울시내 면세점 3곳 그리고 부산의 1곳 모두 4곳에 특허권이 재선정되는데요. 이 중에서도 서울시내 면세점 3곳에 새로운 주인공이 누가 될까 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서울시내 면세점 3곳에 이 갱신을 놓고 모두 4곳이 이 치열하게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기존 업체인 이 롯데백화점과 SK네트워크스가 수성에 나서고 있는 형태고요. 여기에 신세계백화점 그리고 두산그룹이 도전장을 낸 이 4파전의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지금 롯데, 신세계, SK네트워크, 두산 네 곳 각각 어떤 내용의 승부수를 띄웠습니까? 일단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의 강점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소공점 같은 경우에는 연매출 2조 원, 거의 세계 탑 수준인데요. 이것들 그동안에 해왔던 경영 능력을 증명하면서 수성에 나서고 있고요. SK네트워크스의 워커힐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워커힐 면세점을 지키면서 또 한 번 동대문 케라스타 쪽에서 나서서 어쨌든 신규 이 쟁탈전도 펼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세계백화점은 이제는 본점을 면세점으로 이 바꾸겠다라는 이 야심찬 도전 계획과 함께 이 다양한 사회봉사 계획도 내세우고 있고요. 두산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 동대문에 대한 강점, 이 두산타워죠. 동대문과 함께 지역 상권을 개발한다. 동대문의 새로운 관광을 개발한다를 내세우면서 아주 치열한 경쟁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영수 회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면세점의 역사가 35년이나 됐습니다. 과거에 면세점이 어떻게 탄생을 했는지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예, 우리나라 시내 면세점은 74년도에 남문, 78년도에 웅전 면세점이 한 200평 규모로 수입 잡화와 토산품 위주로 판매했습니다. 네. 그때 연간 매출액은 뭐 수억 정도, 10억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롯데가 80년에 오픈하면서 그 당시 매출이 천수 매출이 한 20억 정도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롯데가 오픈하면서 세계 루이비통을 비롯한 세계 유명 명품을 84년부터 연차적으로 입점시켜서 홍콩으로 가는 일본 관광객을 한국으로 유치해서 외화 획득을 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고 또 우리나라의 86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 여수 엑스포 등 한국의 대표적인 면세점으로서 운영을 했으며 또한 현재는 세 글로벌 톱3로서 중국의 유코들을 많이 유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관광산업 발전에 있어서 면세점 역할 점점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중국인의 이제 방한 목적 1위가 쇼핑이기 때문에 쇼핑의 상품 경쟁력이라든지 마케팅 경쟁력, 그 다음에 아프터 서비스 경쟁력이 국제 경쟁력을 겸비하지 못하면 유코들을 유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글로벌 톱3와 톱7이 우리나라에 있음으로써 유코들을 유치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하지만 최근에 큰 손으로 불리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의 수가 좀 줄어들면서 면세점의 황금기가 끝난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나친 시장 규제가 성장을 막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텐데 우리의 주변 경쟁 국가인 일본을 비롯해요. 홍콩, 마카오, 대만, 타일랜드까지 네. 유코들이 한국에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이유를 좀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유코들을 자기 나라로 데려갈 수 있을까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뭐 여러 가지 규제를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외국과 비교해서는 외국에서는 면세점이 유코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규제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유코들이 한국에 계속 오기 위해서는 새로운 유코들도 많이 개발해야 되겠지만은 네. 재방문율을 높여야 됩니다. 기존에 왔던 유코들이 다시 올 수 있게. 예, 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최대한 만족을 시켜드려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이제 앙케이트 조사를 철저히 해서 한국에서 선호하는 게 뭔지 또 불편한 점이 뭔지를 좀 파악을 하고 또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광 상품을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서 이번엔 1번. 다음에 2번, 다음에 3번 이래서 재방문율을 적어도 30% 이상은 늘려야 이 유코시장이 좀 안정된다고 생각하고 상해 북경은 큰 도시뿐만 아니라 중국 내륙 지방에도 신규 고객을 많이 개발해서 우리의 고객층을 두껍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 재방문율을 높이려면 알고 있는 브랜드를 찾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브랜드 경쟁력 어떻습니까? 한국 면세점의 브랜드 경쟁력. 지금 톱 10에 들어가는 롯데신라는 네. 뭐 세계적인 브랜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브랜드 경쟁력이 없이는 뭐 세계 톱10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 지금 세계와 동일한 수준의 이제 브랜드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또 국산 화장품이 또 강하고 아주 잘 팔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사람들 좋아하는 그런 우리나라의 OEM 브랜드 이런 걸 좀 많이 개발해서 명품은 명품대로 팔지만 우리나라에서 디자인 좋고 퀄리티 좋은 제가 말씀드린 프로미싱 브랜드라고 합니다. 프로미싱. 그러니까 미래가 보장되는 그러한 디자인 좋고 값 좋고 브랜드는 없지만 값 좋고 디자인 좋고 이런 거를 OEM으로 한국 자체 브랜드를 개발해서 이런 걸 덧붙여 팔아서 좀 외국 면세점과 차별화를 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이제 나흘 후면 새로운 면세점 사업자가 결정이 됩니다.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데 각각 저마다 상생 전략도 내놓고 있고요. 전망 좀 어떻게 하십니까? 전망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면세점 업계에 35년을 근무했는데 예. 대한민국 면세점의 세계 유명 명품 브랜드를 하나하나씩 전부 유치한 사람으로서 평가위원이 과연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평가를 하느냐 그것이 조금 저는 걱정스럽고 네.
저 이상의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평가를 해야 올바른 평가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6호들 유치를 위해서는 브랜드 경쟁력, 국가 경쟁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만의 이제 금문도에도 노비자를 만들어가지고 중국 애들을, 중국 사람들을 다리를 건설해갖고 그 유치를 하고 있고. 네네. 지금 엄청난 노력을 하고, 일본도 그렇고. 경쟁 국가들은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5년마다 입찰하는 제도도 세계적으로 검증이 되고, 글로벌 톱7 업체들까지도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 만약에 입찰에서 무슨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은, 네. 그 35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와 또 그 수많은 해외에 쌓아오는 판촉망, 또 인맥, 이런 것이 다 허사가 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재고가 수천억인데, 그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새로운 업체가 새로 해야 되니까, 이거는 5년 입찰 제도는 딴 나라에 없는,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입니다. 네. 이거는 좀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 나흘 앞으로 다가온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은 그럼 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국제 경쟁력과 한국 관광산업 전반을 끌어일으키는 견인차 역할을 누가 할 것이냐. 지금 관광업계에는 항공업도 있고 호텔, 여행사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요식업. 그걸 끌어올리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 면세점인데, 한국 관광산업 전반을 끌어올리는 중추적 역할을 어느 업체가 잘할 것이냐. 중국의 유커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국제 경쟁력 있는 업체가 어느 업체냐. 여기에 이제 주안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용수 회장님 뭐 정확한 지적하셨는데요. 결국 이번 14일 면세점 선정의 핵심은, 네. 이제 롯데 면세점이 그동안 쌓아왔던 규모의 경제, 또 노하우들을 관세청 평가위원들이 얼마나 이 프리미엄을 많이 줄 것이냐가 큰 관건이 될 것 네. 같고, 아마 거기에 따라서 또 희비가 엇갈릴 것 같은 전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전기 절약이 된다는 이유로 가격은 좀 비싸도 LED 전구 많이들 쓰시고 계시죠? 하지만 값어치를 제대로 하는지는 한번 잘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해서 오늘 LED 전구의 비밀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발광 다이오드, 즉 LED 전구의 진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래 쓸 수 있고 전력 사용량도 적은 LED 전구. 값은 비싸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적이어서 조금 비싸더라도 형광등 대신에 LED 전구를 설치하는 가정이 많은데요. 하지만 잘못 고르면 비싼 가격만큼의 효과를 보기 어려운 데다 심지어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제품까지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이 유통 중인 LED 전구 19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제품별로 성능이 40% 넘게 차이가 난 건데요. 광효율, 즉 같은 전력을 쓸 때 얼마나 밝은 빛을 낼 수 있는지 비교해보니까 제품 간 차이가 최대 46%나 난 겁니다. 또 일정한 밝기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감전, 누전 등 안전상 위험이 있는 제품도 있었는데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번에 소비자원이 공개한 시중 19개 제품의 검사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제품에 표시된 정보만으로 LED 전구를 선택해야 할 때에는 광속이 유사한 경우 소비 전력이 낮은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네요. 그럼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패널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훈 공간과 미디어 연구소 소장, 곽수정 경제학 박사, 백성문 변호사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방송인 에이미가 또 향정신성 의약품을 몰래 사들였다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심부름센터를 통해 구입을 했다는데 의약품 중에 졸피뎀. 네. 이게 도대체 어떤 약입니까? 쉽게 말해서 수면제예요. 네. 수면제이긴 한데 다른 일반적인 수면제와 좀 달리 의사의 처방 없이 구입하면 이제 마약류 관련하는 법률 위반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마약류로 일단 분류가 돼 있는 약품이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에이미 씨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심부름센터 직원을 통해서 배달을 받은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그 부분은 이제 뭐 경찰 조사에서 명확하게 밝혀져야겠지만 문제는 얼마 전에도 에이미 씨가 이 졸피뎀을 구입하고 복용했다는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미 씨는 지금 졸피뎀은 나와 한참 동안 계속 함께 해왔던 약이고 문제가 없는 약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았다면 이번에도 또 처벌을 피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보면 이 강남경찰서에서 최초에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했던 거는 그 대리 구매를 했던 거죠. 그래서 고객이 대리 구매를 의뢰한 사람이 3명이 걸렸는데 그중에 에이미가 가서 조사를 받았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의사 처방전 없이 네. 심부름센터 직원이 또 다른 편법을 통해서 이 졸피뎀을 구해서 고객들한테 심부름센터의 고객이죠. 나눠주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바로 조사를 해봤더니 여기에 고객 명단에 에이미 씨가 있었다. 하고 그 고객이 그 주문 들어온 그 일자가 예. 예. 이 사건 터진 이후, 그러니까 출국 명종 나온 그 이후인 9월이어서 그렇다면은 에이미 씨가 이 혹시 졸피뎀에 생각보다 더 깊이 빠져든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실제 저거는 가장 간단한 건 의료 기록을 보면 확인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지금 정도면은 명확하게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거는 뭐 진단서를 발부 받아서 그래서 구입을 한 것이다라면 문제가 전혀 없는데 문제는. 지금 에이미 씨가 2013년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졸피뎀을 구입해서 그때 벌금형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럼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졸피뎀을 구입해서 처벌을 받았다면 그 외 만약에 의사가 처방을 하더라도 훨씬 신중하게 처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에이미의 말로만 들어봐도 6, 7년째 지금 졸피뎀을 복용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럼 중독이 어느 정도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의사가 처방을 했다면 그 부분에 관련해서도 오히려 조사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예, 네. 에이미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배달받았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코 불법이 아니다. 졸피뎀이 환각제도 아니며 사람들이 자꾸 나를 약쟁이로 몰아간다라면서 억울한 심경을 밝히고는 있습니다. 또 강제 출국 관련해서 지금 항소까지 했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졸피뎀이라는 게 에이미 씨 말대로 환각 성분이 아주 이렇게 뭐 이렇게 중독이 네. 굉장히 강한 약은 아닌데 일단은 그래도 환각 성분이 어느 정도는 있고 중독성이 강해서 일단 마약류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에이미 씨가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좀 더 문제는 이게 마약 지금 프로포폴부터 이 졸피뎀 때문에 강제 출국 명령까지 내려졌고요. 그거에 대해서 취소를 구하는 그 청구를 했는데 그것도 1심에서 기각이 됐고 지금 항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네. 상황이면 그 항소심 재판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끊을 수 없는 마약 중 하나가 또 필로폰인데 네. 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람들이 최근에 무더기로 예. 검찰에 구속됐다죠? 이게 이제 네? 피의자가 언더그라운드 가수긴 하지만은 이제 박모 씨입니다. 그러니까 개입이 돼 있어서 이 사건이 더 커지게 된 것 같은데요. 이제 필로폰을 집단 투약을 하고 또 뭐 집단 성행위를 하고 그걸 또 촬영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경찰에 적발이 됐었는데 적발된 마약 사범에는 이제 뭐 이런 연예인뿐만이 아니라 경찰관까지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서 공무원들의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 근데 경찰관은 마약 단속하다가 이렇게 됐다면서요? 예. 마약 단속을 하다가 네. 마약을 접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중독이 됐다고 하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전남 지역은 마약 청정 지역이라고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거든요. 네. 이게 지금 광주지방검찰청에서 35명을 입건을 해서 그 중에 16명을 구속 기소한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마약 투약보다 마약 투약 이후에 한 행태들이 굉장히 어찌 보면 좀 지저분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상황이라 앞으로 이쪽 지역 또 전라도 지역에서도 이제 마약이 어느 정도 유통이 된다는 게 지금 어느 정도 드러난 상황이잖아요. 이번에 앞으로의 또 예방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마약 청정 지역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에이미 사건도 그렇고 이전에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이제 동아 채널 A를 골든 타임에서도 방송을 했습니다만 미스 코리아 출신 남편 네. 하고 또 그 나이트 클럽에서 네, 네. 이런 향정신성 의약품 같은 경우가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에이미가 미국을 못 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가게 되면 이 약 처방 못 받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의사의 정확한 그 진료를 받아서 그 다음에 이 약의 처방이 디스크립션이 나오는데 프리스크립션이 나오는데. 이기에 대한 가능성,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단점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의약품을 너무 남발해서 처방전을 내준다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건강검진이나 예방의학을 하다 보니까 뭐 내시경이나 여러 가지를 위해서 프로포폴도 맞고 뭐 졸피뎀도 어떻게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너무 남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조금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돈 한 푼 없다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가 벌금을 나눠내겠다는 뜻을 검찰에 밝혔습니다.
현재 내야 할 벌금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지금 벌금을 내야 되는 거죠? 아까 60억 원대 양도소득세 탈루 사건으로 네. 재판을 받았는데요. 지금 벌금이 40억 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지난 9월에. 네. 그런데 지금 뭐 전재용 씨가 40억 원이 현재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수천만 원 정도를 이미 납부를 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하겠다. 그래서 이제 분할 납부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 부분을 보고 검찰에서 아, 이 정도면 받아들일만 하겠다라고 판단이 들면 분할 납부를 받아주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정해진 상황입니다. 네, 벌금 분할 납부를 하고 싶다라고 지금 재용 씨가 밝힌 건데 그 규칙에 보면 사실 규칙 적용 대상은 전재용 씨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원래 이 벌금을 분납하는 거에 대한 규정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아니면 네. 불의의 재난의 피해자에 네. 한정을 하고 있고 마지막에 이게 있어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같은 경우에는 벌금 분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지금 전재용 씨 입장에서는 이 마지막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분할 납부 계획서를 내겠다는 건데요. 근데 검찰 입장에서도 보면 네. 소위 옛날에 황제 노역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몸으로 벌금을 때우는 게 검찰 입장에서 훨씬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 그대로 40억 원 정도의 벌금을 지금 판결문에 보면 1000일 정도 대체 노역 40억 원 벌금을 내지 않으면 네. 하루에 400만 원 400만 원으로 해서 1000일을 사는 걸로 일단 노역을 1000일 네. 근데 검찰 입장에서는 1000일 노역 살리는 것보다는 40억 원을 집행하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은 그 이제 분할 납부 계획서가 실효성 있고 현실성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러면 이제 그 기타 부득이한 사유를 적용을 해서 분할 납부를 받아들일 것 같은데 문제는 아시겠지만 그 뭐 전두환 대통령 그때 추징 문제로 전재용 씨가 지금 재산이 없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럼 분할 납부 계획서를 어떻게 납부하겠다고 쓸지 그 부분도 굉장히 좀 궁금하네요. 게다가 이제 죄질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그 이 지역에 지방 지역에 있는 땅을 네. 팔면서 다운 계약서를 쓴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세금 양도소득세 탈루를 한 건데 그래놓고선 세금 매겨지면은 자기는 아버지 미납 추징금을 그 내느라고 여력이 없으니까 분할해달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죄짓고 여력이 없다. 죄짓고 여력이 없다. 이랬기 때문에 제가 봐도 국세청에서 이 분할 계획서를 받아줄지는 글쎄요. 좀 약간 좀 가능성은 낮아 보이기도 합니다. 네. 전재용 씨가 그동안 많이 추징금을 냈습니까? 전두환? 그러니까 뭐 추징금 그 부친의 뭐 추징금을요? 그 정경환 거리라고 알려져 있는 네. 그 거리에 있는 건물도 다 공매 처분됐고요. 네. 일단 있는 거는 뭐 국가에서 추적해서 뺏어간, 쉽게 말해 뺏어간 걸 제외하고는 지금 아주 많이 된 상황은 아닌데 이번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대부분의 본인의 재산을 지금 알려진 재산은 추징금으로 낸 상황에서 과연 분할 납부건 어떤 납부건 간에 가능할지 그래서 계획서를 내놓고 또 차일피일 미루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재용 씨가 재판 과정에서 낡은 네. 은색 소나타를 타고 오기도 했었고 아버지의 추징금을 내느라 벌금을 낼 돈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는데 벌금 40억 원을 낸다면 낼 돈이 있는 것도 이상하다라는 반응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분할 계획서란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고요. 지금 이런 사연이 또 전재용 골목에 있는 그 빌딩 관련해서도 이제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거든요. 예. 이게 이제 전재용 골목이라고 서서문에 이제 건물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아버지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낸다고 다 공매 처분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그럼 그 안에 들어있었던 세입자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가계하셨던 분들 권리금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싹 그 안면 몰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매는 공매대로 해서 이건 추징금 갚는다 해놓고선 기존에 있는 세입자들에 대한 뭐 권리가 책임 자기의 책임들은 다 없어버리니까 완전히 이거는 진짜 추징금 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이제 속된 말로 배째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두환 네. 전 대통령 추징금 이거 요원하겠어요? 다 추징하는 뭐, 게. 부인 전재영 씨 부인 박상아 씨도 사실 그 미국에 가지고 있던 채권까지 다 네. 압수를 해서 미국 쪽에서 다 환수받은 상태고 네. 일단은 한 2,600억 정도 되는 돈을 갖다가 좀 더 받아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글쎄요 방금 보셨다시피 뭐 분할 납금하겠다 근데 돈은 없다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하루 400만 원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 1,000일 정도 네. 노역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치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분과는 여기서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평론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웃음) 네, 정치패널로 강훈식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함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른바 팩스 입당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김만복 전 국정원장. 새누리당이 입당 신청을 해놓고 10월 재보선에선
새정치연합을 지원하는 양다리 행보를 보였는데 일단 우선 어떤 인물인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인물? 뭐 다 전 국정원장이고요. 전 국정원장이고 네? 이제 그 대학 졸업하고 서울대 졸업해서 국정원에 쭉 근무를 했었죠. 그다음에 70년대 학생운동을 서울대에서 학생운동을 했던 분들은 대부분 김만복이라는 사람을 잘 압니다. 그 학원에 70대, 80대는 국정원 직원들이 캠퍼스 학교에 하나로 들어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주제도 했고 했는데 어쨌든 뭐 그 참여정부가 자랑했던 게 첫 번째 내부 발탁이다. 왜 내부 발탁을 했느냐.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 다시는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 전문가인 김만복 씨를 국정원장으로 임명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없을 것이다. 이 상징적 인사였는데 정작 국정원장 때부터 본인이 정치 가고 싶어가지고 국정원은 정치 개입을 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본인이 정치 개입을 하고 싶어서 기장 가서 명함도 돌리고 네. 주민들을 국정원 구경도 시켜주고 네. 또 기장명 위역을 뭐 기장이 특산품이 위역이니까 이렇게 지인들한테 돌리기도 하니까 국정원의 정치 사찰 금지, 정치 개입 금지가 참여정부의 핵심 의제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정원장이 정치에 지대하게 관심이 많았던 뭐 그 당시부터 뭐 말들이 많았죠. 네. 네, 2007년에 뭐 샘물교회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도 좀 기행으로 또 논란이 됐었다고요? 네, 그때 이제 아프간에 피랍되어 있던 샘물교회 분들을 이제 구해서 왔는데 보통 국정원의 슬로건이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이제 이런 건데 그 기자회견장에 국정원 실무 요원하고 같이 나타나면서 선글라스 낀 요원이 뒤에 이제 같이 나타나가지고 사실은 실수를 금치 못하는 예.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김만복 원장이 그 대선 직전 전날에 2007년 대선 17대 대선 전날에 이명박 후보의 당선이 확실히 된다라는 거를 북한의 김한건 당시에 이제 북한 통일전선 부장을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전달하기도 하고 이제 사실 굉장히 기행적인 행보들을 많이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보통 이제 해외에 있는 CIA나 이렇게 유수한 정보기관의 장들과는 너무나 대별되게 대한민국의 국가정보원장이 그래도 되는지를 계속 문제 제기가 됐던 그런 인물입니다. 기행을 그동안 쭉 이어왔군요. 네, 쭉 그냥. 네. 네, 이번에 팩스 입당으로 또다시 한번 논란을 네. 빚고 있는데 새누리당은 오늘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에 김만복 전 원장을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김 전 국정원장 펄쩍 뛰고 있는데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네. 먼저 보시죠. 탈당을 해요.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개최하면은 내가 그 소명할 거고. 뿐만 아니라 어제는 이제 또 성명까지 네. 해명까지 이제 이메일을 통해서 해명을 했는데 뭐가 문제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입장이죠. 개념이 없는 게 이제 정당이 정치하고 언론이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집권을 목표로 생각이 같은 사람들의 결사체입니다. 네. 그런데 자기는 그 당시 입당됐는지는 몰랐다. 그렇다 칩시다. 그럼 새누리당 입당 원서를 낸 것을 본인이 알 거 아닙니까? 새누리당 입당 원서를 내고 재보궐선거에서 야당 후보, 타당 후보를 지원한다는 거는 정신분열이 아니면 그게 가능한 얘기가 아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이 당에 A당에 입당을 하는데 입당 원서를 내놓고 그러면 이 당이 다음 정권도 잡았으면 좋겠다. 이당 공천으로 내가 선출직에 나가겠다. 그다음에 이당 사람들하고 생각이 같은데 옆에 당 사람을 지원한다. 그다음에 왜 그랬냐? 그게 해당 행위 아니냐니까 입당이 된지를 몰랐다. 이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입당이 된 줄을 몰랐다는 저 사실에 대해서 예. 새누리당에서 또 반박을 했어요. 그러면서 네. 아마 해명을 한 번 더 해야 될지 모르겠다. 예. 어떻게 입당을 모를 수가 있느냐라고 시작을 했는데 네, 새누리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이제 입당을 하고 나면 네. 첫 번째 당비가 빠져나가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비가 빠져나가면 입당을 축하드립니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자필로 기재한 그 핸드폰 번호하고 본인 인적 사항을 기재한 안에다가 그렇게 문자를 보내줬기 때문에 본인이 당연히 입당이 된 거를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된 당을 가입한 날이 8월 달인데 예. 그 뒤로 10월 달에 재보궐선거에서 기장에서 도왔다라면 이건 이미 해당 행위다라는 게 이제 새누리당의 입장인데요. 사실 그런 것들을 떠나서 사실 이 8월 달 이때가 아마 8월 9월 달이 정당 양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새누리당이 양당이 다 6개월 전에 입당한 사람들에게 소위 말한 출마 권한들을 좀 주어지는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8, 9월 달에 입당 러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팩스로 입당을 아마 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문제는 그걸 떠나서 그 참여정부의 국정원장이었다면 저렇게 입당 원서를 팩스로 놓고 입당할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실제로 정치적 소신이 그랬다면 기자회견을 하고 내가 그간에 있었던 참여정부에 있었던 뭐 그런 경험들을 본인의 입장을 좀 밝힐 공간이 있었는데 조용히 입당하고 또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원해서 새정치민주연합에게도
결국은 스파이 아니냐 이런 소위 그런 논란들을 만들고 새누리당에게는 해당 행위를 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지금 그래서 입당의 문제, 새빨간 거짓말이다라고 네.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김 전 원장은 자신은 부산 기장에서 새누리당의 오픈 프라이머리로 도전을 할 것이고 만약에 새누리당이 오픈 프라이머리 채택하지 않아서 자신이 무소속으로라도 나가게 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저도 많은 시청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기자분들한테 보냈던 이메일로 네. 그 4장짜리를 쭉 읽어봤는데 제 머리로는 이해가 도저히 안 나. 새누리당 새누리당 입당을 했고 오픈 프라이머가 되지 않으면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나가는데 그렇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공부를 많이 한 우리 곽수정 박사님이 해석할 어려워하게 저로서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후보를 내지 않아야 된다. 공부를 예. 많이 해보니까요. 저는 김만복 전 원장이 이해가 됩니다, 사실은. 아, 그렇죠.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체의 정치 풍토를 놓고 보면 예. 김만복 원장이 우리나라의 정치 행태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를 딱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김만복 원장의 충분히 우리나라의 정치인이 되실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앞에서 여러 가지 말씀도 하고 비유도 해주셨지만 일개 국가의 국정원장이라고 하시면 그리고 명문대학을 나와서 쭉 안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한 국가의 최고 안보를 책임졌다라는 분께서 과연 지금 보이고 있는 행태가 뭐 물론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자기의 소신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나 할 수 있는 나라에서 살고는 있죠. 그렇지만 국가의 최고 정보기관에서 근무했던 분이 저러는 모습은 과연 국민들이 이해가 될까 하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황진아 사무총장께서도 처음에는 환영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황진아 사무총장 조금은 뜨악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 연평도 사건 났을 때 그 보온통을 들고 포탄이라고 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뭔가 또 착각을 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나라 정치권의 한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 어제 제가 하도 이해가 안 돼서 국정원에 있는 제 지인한테 네. 현직 직원이니까 제 뭐 저 친한 친구이기도 하고 그 전화도 통화를 했습니다. 네. 이 문제를 제가 끊임없이 논평을 할 수밖에 없는데 당신은 그 직원이니까 대선배인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네. 당신 조직이 어떻게 돼 있길래 저런 분이 원장이었냐 이러니까 그분은 뭐 예를 최대한 지키면서 그 재임 시절에 저 정도의 중증은 아니었는데 퇴직을 하시고 뭔가 좀 멘붕이 온 게 아닌가. 그래서 너무 정상적인 어떤 판단력을 가진 사람으로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 얘기는 비정상적 판단 상태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어제 국민에게 드리는 해명에 그래서 재미난 표현이 많은데 예. 일단 김만복 전 국정원장 노무현 정부의 핵심으로 알려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왜 갑자기 여당으로 말을 갈아타려고 하느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나는 한 번도 입당한 적이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야권에 입당한 적이 없고 나는 원래 보수파다. 보수적인 색채가 진하다. 이렇게 좀 해명을 했는데 한국 역대, 어떻게 한국 역대 정권 중에 보수 진보를 나눈 기준이 나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보면 참여정부를 가장 진보적 정권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럼 진보적 정권에서 정보기관에 수장을 했는데 나는 보수파다. 그럼 그때 정보기관 수장을 안 맡았어야죠. 철학이 다른 거 아닙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정당이라는 게 집권을 목표로 철학이, 뭐 철학이 너무 좁은 의미는 아니겠습니다만 광해의 의미에서 철학이 같은 사람들이 결사체인데 정권은 뭔가 하면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5년 동안 정권을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어느 지점을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횡설수설하고 있다. 이런 저분이 국정원에서 지원으로 근무하시다가 노무현 정부 때 발탁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안에서 로비를 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역대 정부를 쭉 거치면서 안에 근무를 했으니까 보수 정부 때도 국정원 직원으로 근무를 했을 것이고 그러면 이분의 사상적인 어떤 근거는 보수 쪽에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저는 보수 진보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대한민국의 보수 진보는 다 보수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분의 경우에 지금 최근에 이제 이런 하나의 난센스가 표현이 되고 있는 게 아까 이제 그 어떤 정신적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에이미처럼 향정신성 의약품을 먹어야지만 꼭 이게 정신이 뭐 어떻게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라고 하는 아편을 지금 맡고 있다라고 보면 뭐 그런 것들도 필요한 내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네, 듭니다. 정치라는 아편 얘기까지 나왔는데 자 김무성 대표 지난 5일에 새누리당에 희망이 있다는 의미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제 유승민 전 원내대표 의원의 부친 빈소에서 기자들과 만났을 때는 김 전 원장이 위장 전입했다.
제명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정치를 오래 하다 보면 어떤 함정에 빠진가 하면 누구든 간에 그러니까 목전의 선거에 이겨야 된다라는 함정에 빠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팩스입당 문제도 여든 야든 할 것 없이 아까 그 강훈식 교수 얘기했듯이 상향식 공천을 한다니까 모든 예비후보 후보들이 당원 배가 운동에 내가 뭐 흔히 만나면 우리 정치권에 있는 선후배들 만나면 500명 입당시키다, 1000명 입당시키다, 2000명 입당시키다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뭐 거기 러시가 안 불었었는데 이렇게 팩스 입당이 가능했던 부분인데 당의 정체성을 기본으로 한 다음에 그걸 갖다 국민을 설득해서 집권을 하는 것이지 아무리 뭐 세력이 급하대서 뭐 이 사람 저 사람 아무나 그냥 입당을 시키는 거기에 대해서 검증 과정이 아무것도 없는 뭐 그렇다면 그건 현대적 정당이라고 볼 수 없겠죠. 저 문제는 김무성 대표 참말 황진아 총장이나 실수인 거다 저는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김무성 대표 아까 CJ 나온 것처럼 5일 날에는 새누리당에 희망이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했다가 사실 왜냐하면 새누리당이 현재 당헌당규상에 입당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물론 뒤에 새정치민주연합을 도왔다라는 그래서 해당 행위를 했다라는 이유로 윤리위에 해서 이걸 본인들이 이제 입당 거부를 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인데요. 그리로 했다가 이제 아 입당 거부할 명분이 없었는데 입당 거부할 명분이 생긴 거죠. 새정치민주연합을 도왔다라는 것도 있고 실제로 이게 지금 당 내부에서 새누리당 입장에서 선거에 도움되지 않는다라는 여론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다시 입당을 안 시키는 분위기로 그렇게 바꾸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은 유승민 전 원내대표 부친상 빈소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소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정치권 인사들이 찾았고요. 다양한 네. 발언을 쏟아졌는데 어떻습니까? 가장 좀 눈여겨본 발언이 있다면 어떤 발언이 있습니까? 저는 윤석열 의원이 문산 가서 네. 보통 그 정치인의 말은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해야 되는 것인데 문상 갔다 나오면서 기자들 물론 질문에 답하는 형식이었지만 TK 지역 물갈이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는 좀 아연실색을 했습니다. 그건 상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TK 지역 물갈이라는 것은 지금 바보 아닌 다음에 유승민 의원을 겨냥한 것이라고밖에 안 봐지는데 전 저 얘기가 저게 과연 대통령한테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인지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보더라도 약간 좀 균형을 잃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 오히려 좀 좋게 말씀해 주시는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 그러니까 너무한 거죠. 아버님의 상에 와서 TK 지역 물갈이를 그냥 면전에서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잔인한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군다나 직전에 대통령이 정무특보였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발언이 굉장히 지금 전국 향배, 특히 총선을 앞두고 공천에 미치는 대통령의 의중까지도 읽을 수 있는 지점인데 그것도 유승민 의원의 아버지의 빈소에 와서 TK의 물갈이는 불가피하다. 그리고 그것이 서울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서 소위 이제 강남까지, 강남이나 서울의 유력한 지역까지도 어떤 방향으로 공천이 되겠다라는 걸 암시하는 듯한 이야기랑 굉장히 부적절했다. 그래서 사실 윤상현 의원이 아니라 오히려 좀 다른 의원이 그렇게 말했으면 무시할 수 있는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굉장히 지금 현 정권의 실세라는 분이 대통령께서는 배신의 정치를 심판하겠다고 하는 그랬던 직전 원내대표한테 말했던 걸로는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김무성 대표도 어제 빈소를 찾았습니다. 네. 원조 친박이었던 두 사람 지난 국회법 개정안 파문 당시에는 서먹했는데 현장 분위기 어땠는지 한번 보시죠. 다른 멤버들 지방 위원장이 모조로 다 해내게 돼. 이것도 뉴스 다 나가겠다. 아이고. 이래 우리 이래 요래 해가지고 박교통에서 참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없다고 해버리네. 네, 김우성 대표 소맥을 직접 제조해가지고 이래 요래 요래 하면서 옆에 한선교 의원과 유승민 전 원내대표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을 많이 도왔던 사람들인데 라고 이야기를 네. 했어요. 그렇죠. 그렇고 뭐 사실이죠. 사실이고 근데 지금 뭐 저 얘기는 많은 게 함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많이 도왔는 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밭 아닌 경우로. 그러나 지금 왜이리 됐노 이제 이 얘기인데 뭐 지금 사정들이 복잡해서 정치가 뭐 살아있는 생물인데 어쨌든 뭐 유승민 의원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아침 프로에서도 유승민 의원 부친상을 주제로 얘기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의 조화를 보내지 않았던 문제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이 다음 총선에 어떻게 될 것인가의 문제 뭐 등등해서 그만큼 국민적 관심이 좀 집중되는 지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가장 열심히 돕고 있는 사람이 저는 유승민 의원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말을 갖다가 아까 대라는 벗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 반대적인
해석을 했고요. 또 김무성 대표 자체가 앞에서 이제 윤상현 의원이 이야기한 거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전략공천이 이런 사람일 경우에는 강남 쪽에서는 했으면 괜찮지 않냐 이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서울 지역에서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 일 없다, 예를 들어서 큰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은유적 표현을 했기 때문에 공천 문제에 있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의 감정이 어떻다 하더라도 유승민 의원 쪽도 한번 고민을 깊게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어떻습니까? 대구 물갈이론 읽고 있는 가운데 김무성 대표 또 의미심장한 발언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유승민 원내대표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신데 유승민 의원이 어려운 일 전혀 없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우리 새누리당의 아주 중요한 자산이고 언론 이렇게 열띤 취재하는 것 자체가 난 좀 이해가 안 가고. 네, 유승민 의원이 네. 공천에서 전혀 어려울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이 유 전 원내대표도 친박 인사에게 뼈있는 네. 농담을 건넸다고 합니다. 보시면 모 친박 인사에게 대구 출마가 유력한 인사라고 하는데요. 유승민 퀴즈는 다 죽는다고 말하고 다니느냐라고 하면서 네, 저것도 사실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말입니다. 그렇죠. 친박 인사에게 한 얘기고. 네. 그렇죠. 그런 얘기 하고 다니면 다리 몽둥이를 뿌리뿐다. 뿌라뿐다. 네. 아니, 이제 사실은 이런 맥락이 같이 움직이는 것 아닌가. 어제 정종섭 장관이 이제 사의 표명하면서 대구의 총선 출마의 가능성들이 열려서 이제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구의 소위 말하는 친박 리스트와 비박 리스트가 돈다라는 것들은 여의도의 공공연한 비밀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즉, 바꿔 말하면 아까 김무성 대표의 워딩과 유승민 대표의 워딩을 다 보면 결국은 불안하다. 즉, 현재의 물갈이가 불가피하다라고 보이는 게 여의도 정가의 대략적인 판세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김무성 대표가 아까 말을 한 것처럼 유승민 의원 어려울 일이 전혀 없습니다. 말하지 반대로 어려울 일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저렇게 나오는 것들 자체가 이미 대구의 물갈이가 이미 시작됐다. 그리고 특히 청와대 인사들이나 장관들의 출마 러시가 뭐 다음 주에 개각 뭐 추가로 계속 이어질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는 가운데서 그렇게 보면 사실상 어쩔 수 없는 소위 TK 목장의 결투는 예고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TK 목장의 결투. 네. 유 전 원내대표 지난 2000년에 이회창 전 총재가 네. 이끌던 한나라당 여의도 연구소장으로 정계에 입문을 했죠. 이 전 총재도 빈소를 찾았습니다. 대통령께서 유 의원을 배신 정치으로 하면서 질타하는 모습을 TV에서 보고 내가 참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참 가슴이 아팠어요. 솔직한 심정을 말하자면 박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유 의원 같은 능력있고 소신있는 정치인을 내칠 게 아니라 보듬고 껴안아 가야 한다. 이게 내 심정입니다. 근데 굉장히 힘을 실어주는 발언 같은데. 힘을 실어주기보다는 네. 그 JP 부인이신 박영욱 여사님 돌아가셨을 때 그 당시 장면이 이제 JP를 만나러 왔습니다. 이회창 전 총재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남과 일몽이더라 정치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는 두 번의 뼈아픈 패배를 안겨준 분인데 정치에서 이제 물러나서 보니까 뭐가 잘 보인다는 일장춘몽 같지만 잘 보인다는 얘기인데 그 장면이 왜 의미가 있었냐면 저 얘기는 본인한테 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97년 대선 때 네. JP를 안았다면 패배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그 당시 그러니까 네. 2002년 대선도 마찬가지니까 본인이 통합적 기재로서 후보로서 못했기 때문에 뼈아픈 패배를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인데 저는 이회창 전 총재의 얘기를 대통령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통합하고 플러스를 자꾸 해야 되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레임덕 방지를 위해서 20, 30석 정도 친위대를 만들겠다고 욕심을 부리면 큰 대사를 망칠 수도 있다는 그 이회창 총재의 경고를 좀 더 유심히 드려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친박 의원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1년 10개월 남은 것 같습니다. 친박, 비박 소리 듣는 거.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 경제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